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. 오늘은 이심전심이라는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마음과 마음에서 오고 가다라는 뜻인데, 이심전심 게임은 강의 시작 전에 아이스브레이킹용으로 적절하고요.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하실 때에도 이 교육의 게임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1대1 또는 팀별로 가능하고요. 소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마 다들 익숙한 게임이시기도 하고, 또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설명 방법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심전심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화면에 짜장, 짬뽕 동시에 보여드리고 더 선호하는 걸 외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. 짜장, 짬뽕, 하나, 둘, 셋 하면 아마 더 선호하는 거를 외치실 겁니다. 짜장, 짬뽕이요. 막 이렇게 외치실 텐데, 이때 서로 이심전심이 된 조에게는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라고 외칩니다. 그렇게 하이파이브의 개수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. 이 송강사와 이심전심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탕수육 먹을 때 부먹찍먹. 하나, 둘, 셋. 네. 치킨과 삼겹살. 하나, 둘, 셋. 치킨이죠. 돼지고기, 소고기. 하나, 둘, 셋. 저는 돼지고기입니다. 산과 바다. 하나, 둘, 셋. 저는 바다. 소주, 맥주. 하나, 둘, 셋. 맥주. 또는 소맥. 또는 막걸리가 더 땡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의로 주제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오늘 조직 팀빌딩 또는 우리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게임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, 여러분들은 소통인가요? 불통인가요? 하나, 둘, 셋! 하고 이렇게 외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교육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. 라고 연결을 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실제 강의 때 어떻게 이심전심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이심전심 게임 한번 해볼게요. 이심전심 아시나요? 네. 이심전심 무슨 뜻이죠? 마음과 마음이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다, 잘 통하다라는 뜻이잖아요.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지금 통하고 있는지 게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드릴 테니까 하나, 둘, 셋 하면 더 선호하시는 걸 각자 불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다섯 명, 여섯 명이 공통된 걸 뽑았다. 그럼 뭐를 주시냐면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자, 짜잔, 짬뽕. 하나, 둘, 셋. 맞은 쪽 하이파이브 서로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 하이파이브가 개수가 많은 조에게 칩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치킨과 족발 중에 더 선호하는 거. 하나, 둘, 셋. 치킨! 자, 맞은 쪽 하이파이브. 자, 우리 조도 참여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? 너무 걱정이 돼서. 우리 두 조, 천사조와 우리 또 어느 조죠? 이 조명이? 희망조. 이름 너무 좋잖아요. 천사와 희망. 우리 두 조에게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산과 바다. 하나, 둘, 셋. 산! 꿀조이죠? 하고 계시죠? 자, 개수 세고 계시죠? 우리 보조분들. 좋습니다. 자, 장동건과 송중기. 하나, 둘, 셋. 장동건! 맞은 쪽 하이파이브. 장동건. 네, 오늘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과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